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출조 이외 활동을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해안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위험하겠는데요. 출조를 계획하셨다면 안전을 위해 미루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낚시지수부터 보시면 예상대로 해황이 좋지 않습니다. 포인트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초속 13m 이내가 예상돼 어디로든 위험하겠는데요. 특히 매우 나쁨을 보이는 가거도는 파고가 2.2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입니다. 보통을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아닙니다. 파고는 0.2m지만 바람이 초속 12m 이내로 강해서 출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은 강풍특보와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제일 강하게 몰아치는데요. 초속 16m 이내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바람을 향해 걷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동해안으로의 출조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입니다.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좋음을 보이는 서귀포도 바람이 초속 10m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역시나 출조는 위험하겠습니다. 안전을 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